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HLB는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자, 지금 HLB의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테슬라의 거의 이 평행이론처럼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장 조성자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이 시장 조성자까지 공매 금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해서 이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 조성자라는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될 가능성이 좀 높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많이 참여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보면은 HB 상황을 보시면 첫날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공매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 그러죠. 무려 13만 6천 주나 공매를 쳤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개별 종목에서 얘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호가를 맞춰서 아래 위 호가를 맞춰서 매매가 원활하게 잘될수 있도록 호가가 안 맞아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매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장 조성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얘들이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죠. 시장 주가를 갖다가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지가지 것들이 뭔데, 공매도를 업팅을 예외로 해가지고 13만 6천 주를 도대체 왜 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주가 조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이유가 없죠, 이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치냐, 이런 겁니다.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오히려 공매가 더 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게 시장 조성자들이 거의 뭐 공매도들에게 오더를 받았겠죠. 아마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뭐 되겠습니까? 오더를 받아, 야, 나 지금 숏컷 좀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많이 좀 눌러줘.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계속 이렇게 시장 조성자 자전 돌려가지고 주가 좀 내려줘. 뭐 그런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그 다음날 5만 7천 주나 나왔죠. 평소 거래량에 평소에 나오던 이 공매도 수량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줄고 오늘은 900주밖에 안 나왔죠. 왜 900주밖에 안 나왔을까?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죠. 공매를 금지했는데 공매도가 더 많이 튀어나오더라. 하도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 금감원 쪽에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도 이거 뭐할 말이 없죠.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죠. 금감원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 조사를 해라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이 나왔죠. 딱 나오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걸리겠다. 야안 되겠다. 줄여 줄여. 그래서 갑자기 급감을 한 그런 느낌이죠. 아 걸리면 안 되지. 딱 그런 느낌이야. 딱 그런 느낌. 정말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이죠, 정말로. 아,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들이 쇼커버링을 하는데 아주 낮은 가격으로 쇼커버링을 하게끔 도와주고, 그러고 또 오늘은 현물까지 써가지고 지금 신한 쪽에서 현물 매도를 많이 했죠. 현물을 9만 주 던져가지고 4%나 뺐습니다. 이거 4%. 얘들이 혼자서 9만 주 던져서 4%못 뺍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지금 뭐 100만 주 거래가 되었는데 그중에 뭐 9만 주 매도해가지고 삼성이 막판에 이제 3만 5천에 들어왔죠. 이 정도 매도해서 4%를 뺀다.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시장 조성자들이 도와주면은 가능하죠. 이 시장 조성자들이 만 주를 팔아버리죠. 7천 주 팔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툭툭 던져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려 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 나 혼자 안 되겠어. 야, 도와줘. 이 계속 매도를 하고 이 시장 조성자
지위를 가진 게 미래세대하고 NH요. 두 개죠. 여기서는. 여기서 갑자기 4,800주 이렇게 던져버리고 여기서도 5,700주, 만주, 7,000주 이렇게 막 던져. 이렇게 작업을 교묘하게 자전을 돌리면서 해버리면 방법 1,000주 사고 만주 팔고 200주 사고 2,000주 팔고 1,200주 사고 7,700주 팔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시장 조선자 따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금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들 아주 싸게 공매 쇼커버링 하는데 아주 제대로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얘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공매도의 대부분이 외국계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싸게 갚을 수 있게끔 더 싸게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보상을 받겠죠.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 없어? 이러겠죠. 아무 대가도 없이 공매도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죠. 뭔가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고 지금 너무나도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상황하고 너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내년 5월달 되면은 이제 HLB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승인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승인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내년 올때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좀 내려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시는 우상향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볼 때입니다, 지금은. 큰 불확실성은 좀 많이 지나갔죠. 거의 다 공매도 금지됐죠. 여기 시장 조성자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이 저도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뭐 한투연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마무리를 단도리를 확실하게 지어줘야지 지금 이 확실한 지지를 받겠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주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내려치고 나면은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같이 이제 찾아가겠죠.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HLB가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은 증시도 이제 좋은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오늘은 좀 많이 시장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죠. 하락으로 좀 밀었습니다. 자, 밀어내니까 뭐 4%, 3% 내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도 올라가다니 밀리니까 또 겁이 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또 많이 밀리면 또 많이 올라가겠죠. 더 내리면 다시 거기서도 올라가겠죠. 지금은 레벨업이 되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레벨업이 안 될 이유가 없는 환경이죠.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HLB 흐름에 따라서 HLB 관련주들이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인 그런 모습인데 HLB를 포함해서 시장은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인데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네. 뭐 하루 이틀 주가 움직임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 배포를 좀 크게 가지시고 좀 바라볼 때다. 지금은 그렇게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B 지금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거 이제 성공하면은 위대한 기업가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은 사기꾼이고 성공하면은 위대한 기업가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도 제대로 성공 못했다 그러면 희대 사기꾼으로 남고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뭐 잘 안 됐겠죠. 근데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위대한 기업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그쪽 부류로 올라섰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공매로 인해서 이제 공매 금지로 크게 올라선 부분들. 쇼커버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또 사 들어가겠죠. 다시 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매도는 확실하게 제대로 된 방안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뭐 되겠죠. LG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하고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바뀐 상태로 다시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뀐 상태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금융 선진화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에 앞으로 증시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좀 될 겁니다.